저희들이 실제로 조립의 현장에서 있으면서 대형 쿨러들, 녹토화라든가, 어쌔신3라든가, 커맨드 140 같은 걸 달면서, 아, 이거 좀 불편한데 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 개선이 됐어. 조립하다가 우리 또 재성이가 이상한 걸 하나 찾아가지고 그 영상을 하나 좀 찍어야 되겠더라고.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유료 광고나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쿨러를 도입을 했지. 뭐에 대응하는 쿨러들이고. 이제 어쌔신3가 전종이 되면서 어쌔신4가 나와서 이제 다른 회사 것들을 좀 받아보자 해서 어쌔신3나 커맨드 140이나 녹토화급을 네. 대응할 수 있는 공랭 쿨러 하나 받았는데 네. 재성이가 조립하다가 사장님 이거는 영상으로 하나 찍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퇴근 15분 남기고 15분 안에 빨리 찍어야 돼. 네. 쿨러 이름이 뭐고? 그러니까. MA824 스텔스라고 적혀. 그런 느낌인데 마! 남이사! 이런. 미안하다. 어제 저녁에 받아가지고 이제 2호점, 1호점 나눠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상담하다가 가벼운 딥러닝 하신다는 분한테 이걸 한번 넣어보자 해서 넣었는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요소를 찾았지. 네. 내가 커팅하는 동안 외형을 조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제작품 공랭 쿨러다 보니까 되게 커요. 주먹 두 개 넣은 것보다 더 클 정도로 되게 크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요즘 유행하는 앞에 120mm, 뒤쪽에 140mm 들어가 있는 저희들이 실제로 조립의 현장에서 있으면서 대형 쿨러들 녹토화라든가 어쌔신3라든가 커맨드 140 같은 걸 달면서 아 이거 좀 불편한데 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 개선이 됐어. 하나씩 한번 보자. 구성품은 간단하게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박스에 공구들하고 액세서리들. 공구가 따로 들어있어? 여기 육각렌치가 하나 들어있고 이걸로 오케이. 드라이버 없으신 분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쿨러 본체하고 나머지 전면 달리는 120mm 팬이 들어가 있는데 팬은 좀 이제 포장도 고급스럽게 제일 중요한 거. 본체 무거운 거 2kg짜리 짜잔 이렇게 있는데 처음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이랄까 특이점 여기 팬이 마운팅이 그냥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조립을 할 때는 두 개가 있어가지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건 애초에 하나 달려 나오네? 장점이 있나? 장점은 하다 보면 뭐 불량이 난다거나 초기 불량이 난다거나 해서 이걸 뜯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이거 떼고하면서 막 여기 긁히거나 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기 봐라 여기도 긁히고 막 사실 이거 장착하다가 초보자는 손을 많이 다치니까 네. 조금 인정해준다. 자 이게 첫 번째 장점 이미 장착돼 있다. 네. 근데 이게 장착돼 있으면 나사를 못 감잖아. 이게 그래서 두 번째 장점인데 나사 구멍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지? 이게 돌아가서 밑에 있는 나사가 이걸 돌리면 이걸 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메인보드에 장착하고 나서 그 다음 이 좁은 데로 막 손을 낀가 넣어서 풀 때도 그 메인보드 좁은 데다가 네. 막 이래 넣어가지고 근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이 여기서 바로 된다. 좋아. 두 번째 단점 인정해준다. 네, 세 번째 단점 하면서 은근슬쩍 보여드렸는데 서멀그리스가 발려있어요. 수냉쿨러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국냉쿨러 중에서는 거의 처음 봅니다. 요즘에는 이것도 장점입니까? 이것도 장점입니다. 이게 발려있다 보니까 플라스틱 가이드가 있는데 스티커들은 달려있어도 혹시나 모르고 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실제로. 이게 있으면 애초에 나사가 안 돌아가요.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어떻게든 빼야 얘를 빼야 되는 거죠. 네, 무조건 빼야지만 달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장점은 그리스가 장착돼 있는 거. 그리스를 암만 우리가 잘 바른다고 하더라도 기계보다 우리가 잘 바를 자신은 없어. 그렇죠. 잘 발라놨다는 거지. 네. 아주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든 반드시 필름을 뗄 수밖에 없는 실제로 필름 안 떼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다른 데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 정도면 충분하지 뭐 더 있나? 보시면은 비대칭이에요. 여기는 그렇지. 두껍고 여기는 얇죠. 왜 그래? 이 불량품 있잖아. 불량품. 아 아닙니다. 제로비 아끼려고. 아, 요즘 램들 이런 일반 램들은 괜찮은데 튜닝 램들 반영한 두꺼운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간섭이 혹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배려해서 이게 걸리니까 네. 요거 이렇게 깎은 거지. 그럼 요게 다섯 번째 장점. 요새 다른 쿨러들도 요런 식으로 하는들이 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약간의 비대칭이에요 얘도. 약간의 요즘 트렌드인 나사구멍 기준으로 보시면 중앙이 아니에요. 약간 밑으로 가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픽카드도 크고 하다 보니까 공랭 쿨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막상 커지기만 하면 이제 그래픽카드까지 침범을 하기 때문에 여기 하면은 여기를 최대한 1번 슬롯까지 간섭이 안 생기면서 크기를 최대한 크게 만든 거죠. 백패널하고 이거하고 부딪히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픽카드가 작았을 때 모르는데 2000대 시리즈부터 막 급격히 네. 백패널이 굵어지면서 근데 그게 빨리 대응 못한 쿨러들은 시장에서 경우가 있었어.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 이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조립을 하는 입장에서 개선이 되었다고 봐. 근데 내가 보기에 이게 불만직스러운 게 좀 몇 개 보이더라고. 케이스에 들어가잖아. 보조핀이 그걸 어떻게 꽂아. 아. 그 다음에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나사 있지, 여기. 나사 좋아야 되는데. 네. 커갖고 안 걸려. 사이드로 이렇게 어떻게 찍어 올래? 이 나사 이거 없이 할 거야? 아이. 어? 너가 사장님이 메인보드에 스탠드업에 나사 끼우는 다 하나도 빼먹지 말고 꼽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 어떡할래 이거? 이거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처음 조립하다 보니까 실수했는데 요즘 비대칭 쿨러들이 어쩔 수 없는 단점이기도 한데 얘는 다른 장점이 있죠. 나사 구멍이 여기 있잖아요.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
야, 우리 너무 대본 막 대본도 없이 했는데 너무. 요거는 마지막에 얘를 넣으면 되는 거. 조립하고 케이스에 메인보드 집어넣고 마지막에. 그게 일곱 번째 마지막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 예. 나는. 보통의 이 대형 쿨러들이 이걸 나중에 꽂을 수가 없잖아. 또 있는 방법이 없어. 꽂을 수는 있기는 한데 굉장히 불편하지. 예.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들어가도 되는 거. 그렇죠. 그게 이 쿨러의 최고의 강점이라고 생각해. 근데 오른쪽 왼쪽 양쪽에 두 개만 쿨러만 잡아가지고 이게 2kg라고 했잖아. 2kg의 무게를 얘가 1년, 2년이 지나도 처짐 현상 없이 잘 버틸 수 있을까? 지금까지 모든 대형 쿨러들이 다 두 개만 써왔잖아요. 두 개 이상인 거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이건 이런 장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이게 막 회전을 하잖아. 팔아놓고 한 3년, 4년 된 쿨러 들어오면 진동 때문에 나중에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다른 것들은 쪼올라면 막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위에서 잠깐 감아주면 되니까. 사람들이 구리스는 어떻게 해요? 하는데 그것도 사실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뜨거우면 구리스는 항상 약간 녹아있는 상태거든. 거기서 또 한번 단단하게 쪼아주면 또 딱 눌려진단 말이야. 또 나사가 위에 있는 거 요거 굉장한 장점이 될 것 같아. 장점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이건 쿨러 마스터 공통 장점인데 선이 길어요. 이 케이블이 그래. 지금 요것도 길고 요거조차도 긴데 연장선은 더 길어요. 사실 그래. 원하면 선을 잘 숨기고 싶으신 분들 이거 완전 다 뒤로 빼가지고 크게 돌려도 문제없을 정도 길이가 조립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든. 근데 이건 앞에는 어쩔 수 없이 120mm 펜이네? 120mm가 작아 보인다? 이거는 142으로 보이거든? 120이라고 저, 일단 스펙상에 적혀 있어. 줄 자 한번 줘봐. 아니 그래도 설마 거짓말을. 아니 이게 테두리를 갖고 또 120이라고 우길 수도 있어. 봐, 120 안 되네. 아니 딱 120인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서부터 돼야지. 날개 길이를 갖고 따져야지 우리는. 아... 날개 길이는 110인데 이거는? 냉정해져야 돼 이러면. 아, 예, 예. 오늘 이게 쿨링 성능 테스트까지나 이런 것까지는 못하고 오늘 처음 들어오면 그렇죠, 예. 비교군도 또 하고 해야 되니까 못하는데 이제 요거는 조금 빨리 전달해 드렸으면 재밌겠다 싶어. 근데 가격이 좀 비싸 이게. 크기가 큰 이 어쌔신이나 커맨드 140에 비해서 2-3만원 예, 비싸지. 2-3만원 정도 비싼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쿨러 마스터 쪽에서 받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게 아니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73세대하고 783D 계열이 나오고 나서부터 쿨러들이 신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어쌔신 4하고도 나왔거든요. 네. 다음에 요거하고 어쌔신 4하고 커맨드 3 140 네. 새놈을 한번 붙여보자. 요거는 보고 다른 데가 바뀌었으면 나는 요거 아. 플라스틱 커버 스티커로 좀 하지 말고 스티커를 할 거면 내가 계속 이야기하잖아. 아예 이만하게 만들어. 안 떼고는 못 그래. 빼고 처음 보는 사람은 없는 줄 알고 그냥 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다음에도 저희들이 조립하다가 이렇게 뭐 이거 재밌다 라는 부품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찍어갖고 여러분들한테 공유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걸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